네. 네. 뒤집어요. You did this for what? Why not? Why? Why not? It's what she deserves. 휴닝카이의 게임에 정석이 돼요. 아, 전 치사한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 저는 공정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약속 걸죠. 진짜 약속. 예. Like one, two, three, yeah. 그렇구나. 따시는 거예요? Yeah. 아, 어디에서 지금? 그냥 갖고 놀기 용하니까 이럴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어. 수빈이 형이 그 범퍼카로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와. 이 형아 앞으로 브릉브릉. 수빈이 형이 앞으로 첫 그 운전대 접지를 자꾸 생각도 하지 말고 저도 서게 되고. 근데 브릉브릉. 알고 있어. 진짜 여기서 알고 저부터 저희가 일단 먼저 I won't let you go. 확인하는 건데 알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리얼. 아, 리얼이에요. 맞을 거. 네, 맞아요. 인간은 오히려 처음인데 아, 결방을 했어. 그러니까 결방이네. 두 번째 결방인가? 어, 아, 근데 저야. 응? 결방이란 좀. 야. 그러면 다 같이. 역시가. 뚝딱뚝딱하면서 머리를 꺾으시면. 뚝딱뚝딱 공자시다. 자. 공정하게 합시다. 진짜 공정하게 합시다. 아, 저 공정 시간이. 저 본 적도 없. 아, 나 아까 집어 던지더라니까. 얘가. 아, 얘다. 그래도 저희가 쿠션인 데다가. 세금 시간 2초라고. 내 땅에서 해요? 미안. 엘리베이터 타면 그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저희 집 비밀번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그 지하철 나면 문을 바로 찼어. 맨날 엄마가 나와서 열어주고. 한날은 엄마가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집에 뭐 어디를 갔다 온 거야. 집에 아무도 없어. 아, 화장실 너무 급해. 아무튼 차가 옆에 아줌마 오셔서 옆에 저는 비밀번호를 외운 날 난 너무 행복했어.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길면 외우기 힘들죠. 네 글자였어. 그럴 수 있죠. 네, 예. 복잡했나봐요. 근데 그 뭐지? 약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한국 오면은 어디를 제일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래요? 맞아, 맞아. 나 좀 궁금했어. 어디를 한국에 와서 뭘 잘하고 싶어? 아, 그러네. 영어로 그러네. 영어로 그러네. 그 생각이 없는데. 오늘이 또 한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만큼은 우리 아름다운 한글을 한글을 좀 사용 한글을 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트윗! 안녕하세요. 바로 시켜볼까요? 앨범 어우 어우 수빈이한테 나온 거 같다.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 그죠? 나 머리 아니 연습실에 벌레가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근데 와 거기는 거미가 나오는 게 아니고 타란툴라가 나와요. 무슨 타란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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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요따만한 거미가 나오긴 한데 한 요 정도 휴닝 옷 복근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있죠.
Why would you say that? <야, 웃음> 이사 봐봐 내가 말했지 아까 나 새끼 손가락 거고 약속했잖아 아, 복사 스캔 안 해서 그래 네. 아 좋아 바로 합시다 어자 어, 이게 어, 카드가 안 나와 어이구야 이 끌어서 어이구야 성지 나오시 아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아 잠시만 고마웠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연준이 형이 왔어. 야, 연준이 형 왔네. Yo, 너희 VM 오늘도 내가 갖고 간다. 얼굴이 그 이거. 무슨 얘기 해달래? 너 만두 이야기 한번 해줘라. 무슨 만두? 아, 좋아요. 만두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번 하는 거야? 이제 차를 몇 번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1학년이니까 체험학습 하러 가겠죠. 아 오늘이 체험학습 하러 간대.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만두를 사주셨는데 아들이 이제 1학년 학생이 만두를 들고 체험학습 학교까지 갔어요. 학교까지 가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만두가 원래 20개 있었는데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 걷다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 번 더 걸었어요. 근데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진짜 달려가다가 한 번 더 확인했는데 한 개만 남은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닫고 한 번 더 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간 도중에 무서워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갈고 엄마한테 엄마 나 만두가 없어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 손을 잡더니 도시락 뚜껑 위에 만두 2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학교를 못 가고 엄마한테 혼났답니다! 이야기 끝!